시간에는 자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유. 어떻게 하면 나는 우울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우울로부터의 자유는 뭐예요? 행복이죠. 기쁨이죠. 그렇죠? 기쁨, 감사. 네. 우울증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네. 뭐, 감사할 것도 없고. 그렇죠? 평안도 없어집니다. 불안.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불면증으로부터 자유. 불면증으로부터 자유는 뭐예요? 잘 자는 거예요. 예. 네.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어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자유는 뭐를 받으면 돼요? 빛을 받으면 돼요. 빛을 받으면 내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 빛으로 채워지면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어둠을 없애는 방법,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빛밖에는 없습니다. 빛이 없이 여러분이 그 무엇을 갖다가 대처를 해도 그것이 빛이 없으면 어둠은 결코 밝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사님 참 저는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불면증은 결국 그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여러분의 암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힘이 부족한 것이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힘?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을 충분히 받지를 못해서 영적 에너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는 여러 물질들을 생산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병들이 이 힘의 문제요, 유전자의 문제라. 즉 유전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엇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을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유전자는 힘, 그 힘이 빛이죠. 그렇죠? 그 빛을 유전자가 받지 못해서 유전자가 꺼진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병도 낫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불면증으로부터, 불안증으로부터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자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걸 대충 마음의 병이라 그러고 또 암 이런 건 몸의 병이라 그러지만은 유전자가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한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나
알고 보면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유전자가 변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 유전자가 돼서 내 몸에 암이 생겼다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유전자가 왜 변했냐? 내면의 환경 때문에 변했다. 내면의 환경이란 말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담은 뜻, 생각이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그 부정적인 나쁜 뜻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 질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질병의 치유는 진리를 받아, 진리의 뜻, 진리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예요? 진선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 진리만 오면 우리는 모든 불안, 불면증, 분노, 증오 이런 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석가 선생님도 한 말이에요. 석가 선생님은 자유를 무슨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해탈, 벗어난다. 그렇죠? 벗어나서 해방된다. 그게 자유예요.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어둠으로부터. 그 어둠을 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명을 벗어나는 데는 뭐가 필요해? 명이 필요한 거죠. 무명은 뭐가 없는 거예요? 밝음이 없는 거야. 밝음이 없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빛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리의 뭐라 그래요? 진리의 빛 그런다고. 그 진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에너지의 궁극적인 표현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또 석가 선생님의 말씀이나 노자 공자님의 말씀이나 이렇게 보면 참 이분들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 성경 다른 책들을 노자 공자 뭐 다 장자 이런 책들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어쩌다가 이제 책을 이렇게 훑어보고 그러면서 노자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찔끔찔끔 배우는 거예요. 이분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구나. 참 놀랍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면 창세기 예를 들어서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에너지, 그 진리의 빛, 빛과 어둠, 이런 거를 모르면 이런 말이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니? 그럼 이제 좀 몇 절 뒤에 가면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해를 창조했다. 아니, 해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빛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우물한 개구리로서만 성경을 보면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에이, 이거 수능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아직 어디 속에 있다? 우물 속에 있다. 이렇게 이거를 거부하기보다는 현재 자기 자신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물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물 속에 나가본 일이 없는 개구리한테 여러분 롯데타워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저히 우물 안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현실 속에 있는 나로서는 그런 건물이 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석가 선생님도 뭐를 알면 뭐를 이루면 불을 이루면 불은 진리의 깨달음을 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진리의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어떻게? 옛날 나로부터 새로운 나로 어떻게? 옛날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옛날 나로부터.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쭉 이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 이야, 이분들은 정말 깊은 진리를,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어떻게 나오신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인간은 뭐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까? 질병입니다. 그렇죠? 질병은 비정상입니다. 변질입니다. 즉 변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장애라는 병명에 장애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런 장애라는 말을 쓴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 예.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뭐예요? 조절을 못 해. 그래 가지고 화가 딱 났다 하면 뭐예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부터 먼저 나가? 주먹부터 먼저 나가. 그래가지고 별일 아닌데 큰 사고를 치고, 예. 그래서 별일, 잠깐만 조절을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예. 아주 그냥 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요새 사람들 운전하면서도 뭐예요? 응? 운전하면서도. 상대방이 끼어들었다면 어떤 사람은 이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끝까지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뒤에서 막 받고 말이에요. 그건 뭐 조금 끼어들었는데 그건 뭐?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자기는 안 했나? 그렇죠? 그 누구든지 다 내가 지금 급한데 누가 앞에 끼어들면 열받죠. 응.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이 해볼수록 그 사람들 마음을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안 하고는 무엇의 차이예요?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예요.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아, 상당히 급한 모양이구나. 그러면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면 화가 안 나. 유전자 꺼질 이유가 없어. 그렇게 되면 끼어들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 아, 기다려줘. 손으로 이렇게 끼어들라고 그래. 그러면 끼어든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게 자유란 말이야,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누구 중심적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나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상대방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 모든 분노와 그렇죠? 증오심과 이런 걸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중심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생각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치고 있다고. 나 중심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기심이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흔히 이래요. 그 사람도 인간이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이야.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병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 다 그렇죠? 다 욕심쟁이지 이기적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정상이야. 그건 인간의 정상이야. 그거는 우리 동창들이 이상구를 보고 저보고 뭐라 그런 것과 똑같아. 비정상적인 놈이라 그래. 약 안 먹는다고 비정상. 그러니까 정상을 모르니까 비정상이 통계적으로 정상이면 대다수가 그러면 그게 정상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짓이야. 그거는 거짓. 그 거짓으로 자유부터 자유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많은 거짓들의 세뇌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뇌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뇌 속에는 무엇으로 꽉 차 있다? 거짓, 즉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때 무엇을 받아야 이 어둠으로부터 자유해? 빛을 받아야지.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강의 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이 내 뇌를 세뇌하고 있는 예, 그 어둠으로 꽉 찬 뇌, 예, 뇌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뭐를 받으면 돼? 진리,
진리의 빛을 받으면 돼. 그 진리가 오면 어둠은 쫓겨나. 거짓은 쫓겨나. 그러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에 문제가 있다. 암세포도 어두운 세포입니다. 예.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암세포에 대하여. 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생리가 변질이 돼서 달라져 버려요. 정상세포는 이 두 다른 세포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거. 이 얘기 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 두 다른 세포가 이렇게 만나서 접촉을 하게 됐다. 그러면요, 그냥 접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접촉을 했으면, 반드시 그 두 세포 사이에 통로가 생깁니다. 옛날에 여러분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미국 수도 띄우고 어떻게? 그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죠, 그렇죠? 소련에서 띄웠어. 띄워가지고 우주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 네,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공위성이 만나서 우주에서 여러분 비행기도 두 대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뭐 해요? 공중급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포들도 두 세포가 만나면 서로 필요한 것을 급유합니다. 우주선도 인공위성도 만나가지고 서로 교환해. 그래서 이 소련 사람이 미국으로 옮겨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도킹이라고 그래. 도킹. 도킹. 그래서 이 우리 세포들도 정상 세포들은 도킹을 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어떻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줘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건강한 세포들은 서로 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고 다 서로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서로 다 평등합니다. 그것이 뭐의 법칙이요? 그게 사랑의 법칙이고, 그거 사랑의 법이 바로 무엇의 법이에요? 그래야만 몸의 건강이 유지가 돼. 여러분, 요즘 우리 욕심쟁이 사람들처럼 내만 걸고 모아서 가지고 상대방 굶어 죽어도 뭐요? 그럼 몸이 살아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눔. 이 사랑의 법이 결국 무슨 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 생명의 법이죠. 생명의 법. 생명법이. 그러니까 사랑이 곧 뭐예요? 곧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깨우쳐가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어둠이 깃들어서 분노하고 증오가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세포가 두 개가 만나면
만나면 실제로 여기 통로가 생긴다고. 그 이 통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이 통로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커넥손이라고 부릅니다. 커넥손. 여기 N이 두 개인가. 커넥트 하면 뭐예요? 연결한단 말이에요. 연결 물질을 여기 있는 유전자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해. 차, 박수 한번 보낼 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들 몸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 이 말. 그런데 암세포가 돼버리면, 이 암세포들은 이거 하게 안 하게? 안 해요. 암세포들은 서로 많이 처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세포들은 번식을 잘 하든 말든 자기만 뭐요? 번식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암세포들은 뭐의 법칙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랑의 법칙을 벗어나.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몸 전체를 어떻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가 창조되고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의 법칙이 뭐예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그래서, 여러분, 자, 중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고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랑이고 뭐고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나누라고 중력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다 보면 물질 세계와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가 다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 연결에 연결을 유지하고 모든 체제가 행복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탁 들어오면. 암세포도 어떻게 그 사랑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로 유전자가 변하기 시작해서 암세포도 결국 정상화가 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세포가 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았어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거요. 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예. 네. 깐난 애기들도 알아요. 엄마가 없다.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해. 불안해서 울어. 웃음이 사라졌어. 엔돌핀 생산 유전자 이거 다 꺼져버렸어. 불안하면 면역력도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면역도 떨어져. 네. 그러면 얘가
이 갓난 아기가 해결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 엄마가 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그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면 자기는 뭐예요? 불안, 두려움. 그렇죠? 공포. 로부터 뭐예요? 자유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야. 걔네들이 이상구 박사 테이프를 듣고 한 게 아니다. 걔네들이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듣고 한 것이 아니야. 제가 성경을 그런 그 동양 철학이나 뭐 석가모니 불경 성경을 잘 좋아하는 게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탁 나와 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동양 철학 쭉 읽어 보면 사랑이란 말이 잘 안 나와.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자 선생님은 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동양은 이 권위주의적 사상이 옳다고 딱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권위주의는 좀 거리가 멀어. 그래서 권위주의는 그래서 저는요. 공자 선생님이 장유유서라고 그랬을 때 그 인을 인의예지 신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친 분이 장유유서라고 했을 때 보통 유교, 이제 그 유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장유유서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지하철을 탔을 때 노인이 타면 반드시 뭐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될 것. 어른과 젊은 사람들은 그 순서가 있다고. 장유유서가 그런 어떤 계급의식, 그렇죠? 그 노인을 항상 받들어 이렇게 가르쳤을까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장유유서를 뉴스타트식으로 해석을 해보라.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사랑은 위에서 어떻게 아래로 흘러간다. 그 노자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상선은 상선. 선이야, 선. 갑자기 왜 선자를 못 쓰겠지? 상 하면 최고의 선. 예? 네? 아, 맞아. 맞아. 예. 상선 약수. 수는 물 숫자. 약 한글로 씁시다. 이게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 잊어버린 게 이게 한자의 획을 잊어버려요. 뜻은 다 알고 있는데. 약은 무엇과 같다는 말입니다. 물과 같다. 그 노자 선생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어떻게 흘러?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윗사람이 어떻게?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아랫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배워야 돼. 잘 몰라. 그러니까 위에서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주면 밑에 사람도 어떻게? 그거를 배워. 왜? 사랑을 받아보니 좋아, 안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윗사람에게도 어떻게? 자기도 그렇게 좀 해 드리고 싶도록 하는 것이 그 물이, 물 같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모든 것을 다 이롭게 해야 해요. 모든 생명체에게 자기를 마시게 하고 땅으로 스며들게 해서 모든 곡식을 기르고 주고 과일을 열리게 하고 동물 목마른 동물들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모든 것을 이롭게 해주지만 자기는 스스로 이득을 취하지 뭐예요? 않고 크게 이 박수 치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저 물같이 살아라. 물은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야. 뭐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도 없어. 그게 이제 무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공자 선생님이 무슨 장유유서 그 젊은 놈들은 자리를 양보하라고 그렇게 법 율법적으로 변질시키지 마라 이게야. 예. 네, 그래서 저는 장유유서 그러면 자 너희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불리우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먼저 젊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진짜 장유유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이 노인을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노인을 받들게 하는 것을 장유유서라고 그게 공자 선생님 본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상선 약수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물은 또 무슨 말이냐 물은 쟁하지 아니한다. 쟁은 뭐요? 서로 싸우지 않는다. 물은 누가 길을 막으면 어떻게? 예, 싸우지 않고 돌아간다. 예, 그 얼마나 참. 그래서 그런 이 동양에는 그런 위대한 사상이 옛날부터 뭐요? 가르쳐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대로 천년, 이천년, 삼천년, 사천년, 오천년이 흘러가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 그런데 이제 그런 사상들이 자꾸만 어떻게 없어져?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제. 그러니 암울한 미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이 생명의 법칙을 어떻게 사랑의 법을 계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자체에도 그 사랑의 법칙, 생명의 법칙,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도요, 법. 이거 뭐예요, 이거? 물입니다, 물. 물수변이야. 이 뭐예요? 오. 물이 가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상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최고의 선이고, 그렇죠? 그것이 온 우주의 뭐다? 사랑의 뭐요? 법이요? 생명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대로 하자 말은 현대사회에서 뭐예요? 사랑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 말입니다. 이만큼 변질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단어를 만든,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의 본래 사상은 뭐예요? 휙! 날아가. 예. 세상이 이렇게 변질돼 있다고. 그러니 이 변질된 세상을 정상이라고 보아왔던 나도 얼마나 변질되어 있었던가. 이거를 아는 것이 깨우침이야. 드디어 그거를 깨우치면서 우리는 우물 밖으로 뭐요? 나온 개구리가 될 텐데. 그래서 그걸 해탈. 그거를 거듭, 다시 태어남. 성경은 거듭남.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살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시장님이 자살을 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예. 죽어도 어떤 상태에서 눈을 감아야 돼? 해탈하고 죽어야 돼. 이거 그 어둠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수사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온갖,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고통을 겪을 때 드디어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허무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마저도 어떻게 던져버린 거야. 그것이 슬퍼야 돼. 아시죠? 그 사람이 그래도 모르죠. 그분이 숨을 최종적으로 거두는 순간 어떤 깨달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끝내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몰라.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그 주시는 속삭이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받아들였느냐, 끝까지 거부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이 생명의 법칙을 생명법, 곧 사랑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이 뭐예요?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갓난 애기도 무섭다,
배가 고프다. 어떤 고통이 와도 결국은 어디에 가면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엄마. 자, 우리에게는 이제 엄마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엄마가 있어도 이제 우리가 품어줘야 될 형편이야. 그렇죠? 안 품어주면 또 엄마도 불평을 해. 그렇죠? 이제 그런 엄마라는 존재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엄마가 우리를 어릴 때 아무리 사랑했다고 해도 엄마가 늙어서 불평하는 거 보면 역시 엄마도 이기적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무조건적 사랑,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한테 없다면, 이제 어떤 문제도,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죠. 어디서 빛을 받아. 아시겠죠? 참, 그런 분들이 다 뉴 스타트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맞아.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돼야,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신문에서 아무리 떠들었다, 뭐, 그 과거의 사람이 이렇게 뭐 성추행을 했다. 그런 비판을 받아도 뭐예요? 달게, 뭐요? 달게 받지만은 더 이상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뭘 몰랐다. 그렇죠? 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형을 받으면 형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초월해서 내가 담당.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뭐요 물리치지 않고 받아 주심으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살아가다가 눈을 감아야 그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뭐요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도 깨달으시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뭐요?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를 깨우친 사람? 그 도를 깨우친 사람. 그러니까 이 법이나 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법도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도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다 변질된 개념을 안고 살아가니까 그게 사랑의 법칙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도를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거짓을 정상이라고 오해하고 지금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런다. 구원. 네. 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제가 제일 섭섭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 뭐 뉴스타트 강의 들어보니까 결국 성경 믿으라는 거 하나님 믿으라는 거군 이렇게 좀 얘기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정성껏 온갖 뭐요? 온갖 쇼라면서요. 저 쇼를 해가면서 여러분을 가능하면은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을 좀 더 깊이 확실하게 이해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결과가 뭐예요? 실패로 나타날 때 억장이 뭐예요? 그러나 또 뉴스타트 강의로 안 됐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나님이 정신님이 뭐예요? 속삭여 주실 것이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치료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암 치료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향하여 가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도 다 알고 있어. 갓난아기는 어디서 제일 편했게? 엄마 뱃속입니다. 엄마 뱃속인데 사실은 엄마 뱃속이지만 사실은 물 속입니다. 물 양수 속에 아기가 있다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상선 약수라는 이 해석을 할 때 제가 잘 쓰는 얘기한 자주 써먹는 그게 있는데 이 물은 물만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저기 바다야 저기 우와 물만 나타나면 우리는 무조건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하고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유전적으로 설정해 두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와 물소리 들린다 물소리 기뻐요 안 기뻐요 물소리 그 다음에 뭐예요 폭포 호수 샤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샤워 목욕탕 좋아요 안 좋아요 목욕탕 물에 턱 들어가면 뭐예요 저는 그 온천장 목욕탕 가가지고 어떤 사람 탕 안에 들어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라고 시키면서 근데 왜 물이 그렇게 설정이 돼 왜 우리는 물 안에 있었을 때 가장 평화롭고 정말 좋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본능적인 기억으로 어떻게 다 이게 남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이란 건 그 참 희한한 거란 말이에요. 자 남편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확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남편이 전화를 해가지고 마누라한테, 에이, 오늘 속상 죽겠어. 이제. 이렇게 풀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마누라한테는 절대로 못 풀어요. 그렇게 내 속상한 걸 털어놓으면 어떤 마누라는 뭐라 그래? 당신 직장에서 빙신짓을 하니까 그렇지. 어떤 마누라한테만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품어준. 아. 그런, 그런 마누라는 뭘 잘 알아요? 자기가 베풀어주는,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있다고. 그 귀중한 것을 모르면 애들은 맨날 어떻게 하다가 볼일 다 봐. 성적이 이게 뭐야? 예. 네. 이제 이렇게 키우면 아무것도 모르는, 뭐를 모르는 사람이 돼? 사랑의 법을 몰라. 사랑을 받아봐야 알지.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커가지고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 엄청 받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마누라는 이제 점심시간에 남편이 속상하다고 얘기를 했길, 하, 오늘 우리 남편 어떻게 해줄까, 퇴근하면. 응? 저. 그래가지고, 이제, 아, 남편 이제 도로 어디쯤이야? 방금 무슨 역 지났어. 그럼 이 현명한 아내는, 목욕탕에 물을 받기 시작해.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온도를 이 아내는 다 알아. 너무 뜨거워도 어느 정도 뜨거우면 남편이 제일 좋아하더라.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어. 아, 여보, 오늘 힘들었지. 그래서 뽀뽀해주고, 여보, 빨리 옷 벗고 목욕탕에 물 받아놨어. 물 받아놨다는 소리만 들어도 뭐요? 벌써 스트레스 풀려. 지금 막 하고 싶었던 게 뭐요? 물 속에 푹 담그고 싶었던데, 근데 그거를 미처 자기는 생각을, 남편은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부인이 뭐요? 물 받아놨어. 그러면, 내 아내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나는 아직 생각을 못 해냈을지라도 우리 아내는 뭐요? 알고 있다. 이것이 사랑이란 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 느낌과 동시에 뭐요?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벗고 담그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 그럼 목욕탕에 목욕탕 물에 몸을 담궈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사실은 뭐요? 아니야. 그 모든 것, 내 아내가 물을 미리 받아놨다는 것,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내가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것. 그리고 물로부터 오는 뭐예요? 아, 이거야. 응? 그 목욕탕 안에서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 과장님도 부부싸움을 한 모양이구나.
기분이 뭐 엄청 나쁜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아, 맞아. 우리 과장님 아들이 입시에 떨어졌대. 이해하자. 그래서 사표 낼 생각도 없어졌어. 자, 이렇게 풀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법칙이고, 즉,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마누라가, 당신, 옷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 물은 없어. 스트레스 풀려요, 안 풀려요? 이렇게 물이란 게 대단한 거야. 그렇죠? 물 있는 목욕탕하고 물 없는 목욕탕하고는 천지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부터의 삶은 물 없는 목욕탕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을 가득 채워. 그래서 이런 진리를 다, 이런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네 글자, 길, 진리, 생명. 알고 보니 다 뭐예요? 같은 얘기야. 그렇죠? 같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즉 상대방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배워서 알면, 깨달아서 알면, 야,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유전자에게 생명력을 주는, 생기를 주는 뭐예요? 힘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여도록.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뭐다?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야. 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준 율법이니까, 그 법은, 법 자체는 법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뭐를 깨달을 수 있다?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뭐요? 분노, 증오, 이런 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 자,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 자유를 알게 하는 것이 뭐다? 진리다. 자, 그러면 우리를 진짜 직접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라.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엄마의 품이 너를, 그러니까 애들도 무섭고 불안하고 엄마 없으면 잠을 잘 못 자. 애들이 어디서 제일 잘 자요? 엄마 품에서. 제일 잘 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제일 잘 잘 때 유전자들이 제일 잘 회복합니다. 아시죠? 내 마음이 가장 깊은 쉼이 있을 때. 그래서 제일 잘 자려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켜져야 돼.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야 돼. 그것들이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는 것은 뭐를 알아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유전자를 켜주는 뭐예요? 생기 또는 생명임을 알면 이 생기가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너희를 불면증으로부터, 불안증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암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진리라? 나 예수가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 예수는 뭐예요? 사랑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박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뭐밖에 몰라? 예수님 왔을 때 법밖에 몰라.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법이 사랑인데도 그 법이 사랑.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법이 사랑이었는데 그 법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유대인들에 따라서 살게 한 그 법이 사랑이었는데 그 법이 사랑인 줄을 뭐요? 다 잊어버린 유대인들을 다시 사랑으로, 법으로부터 사랑으로 구원해내기 위하여, 해탈시키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뭘 가르치러 오신 분? 너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법은 그게 법대로 합시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준 법. 그 법 자체가 뭐예요? 물같이 흘러가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러 왔다. 그 궁극적으로 사랑을 보여준 형식이 어떤 형식이에요? 야, 너희들은 변질됐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어 있다, 지금. 너희들이 죽으면 뭐예요? 끝이야.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조건 없이 다시 이 생명을 주겠다.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뭐요? 대신 죽어줄게. 이 십자가를 볼 때 제발 부디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다오. 그것이 진리야.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이런 거를 깨달아야죠. 그렇죠?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응? 억울하지. 그렇죠? 그냥 우물 안에서 태어났다 우물 안에서 죽으면 안 돼.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 나가서 죽으면 좋고. 적어도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와도 이 개구리는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서울로 돌아가도 한번 설악산에 와 봤으면 더 이상 서울이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법을 안고 계시면 모든 이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이 공황 장애가 무시무시해요. 이게 옛날에는 어머 무섭다. 그 무섭네. 그리고 끝날 얘기인데 공황 장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 안 돼, 세상에. 옛날에는 조절이 됐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면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 악령이 지배하고 있어. 악령에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야? 뉴스타트 쪽으로 하면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을 고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이를 갈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그 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면 스트레스는 온갖 부작용이 생긴다. 왜? 내가 증오와 분노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실망, 절망,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 무슨 생각하지 말라고요? 살 만큼 살았다. 살 만큼 살았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말이 올라올라 그런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마세요. 네. 정말 살았어? 당신? 묻고 싶어. 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사람의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해탈이 달려 있고,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숨지더라도, 그거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생명을 안고 죽은 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고 죽은 나를 다시 재창조하신다. 그것을 부활이라 그래.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정신님, 하나님, 도, 무조건적 사랑, 진리, 이것이 다 법,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것이 그 도와 법과 사랑과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의 가르침을
아무리 설파해도 결국은 누가 직접 와야 돼. 그 도의 주인이신, 도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으로 와서 우리 인간의 고뇌를 뭐요? 다 실제로 겪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최악의 고통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주노라. 그리고 너희는 살다시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주겠다.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탁 받아들여서 가슴에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걸 딱 여러분의 가슴속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받아들이는 순간 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크, 그렇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영생하는 그 영생을 어떻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여러분 진짜 받아들이면 이 박수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네. 와도 아니고 우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정민 씨가 2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하면 이정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펄쩍펄쩍 뛸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 이게 왜 안 믿기니까 왜 안 믿겨요? 우물 안에서 롯데타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믿기 힘들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엄청난 롯데타워보다 더 엄청난 200억 복권보다 더 엄청난 그 영생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누굴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실 것은 그걸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된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짤막한 한 분 얘기를 하고 끝나죠.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게 된 원인을 주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벌써 3년이 넘었구만요. 벌써 한 5년 돼 갔네. 그렇죠? 예. 저는 안식일 교회에 34년 동안 진짜 뉴스타트 세미나 해가지고 사람들을 안식일 교인 만들라고 그야말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왜? 안식일 교회만큼 정직하고 올바른 교회는 없다.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 교회 가보면 사람들 참 착해요. 네?
착하고 욕심도 없고. 왜? 그분들은 토요일 날 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돈이 제일 잘 벌리는데, 그날 장사를 안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것도 확실하고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에 들어가지 말라. 어저께 여기 방문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여러분 강의 끝나고 나갔을 때 그 어떤 분이 서 계셨죠? 예. 네. 누구라고? 이동 목사님 아시죠? 뭐 한국 기독교계에서 아마 가장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설교를 그냥 들었어요. 막 진짜 자나 깨나 그분이 설교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땐 전부 카세트 테이프로 자랐거든. 네.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났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 세브란스 선배님도 이제 그 선배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그 선배님도 야 이상구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어? 근데 좋아했는데, 저 선배님, 저는 안식교로 갑니다. 이 선배님이 놀라가지고, 저한테 막 설득하는 게 이단이야, 그 이단이야. 제가 볼 때는 이단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안식교회는 가르치는 게 성경대로 다 가르치기 때문에 아차 하면 이게 제일 옳아요. 저도 그렇게 확실히 믿었으니까 제가 30년 이상을 정말 노력을 하면서 살았죠.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고기도 안 먹고 뭐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이 교회가 진짜야라고 할만하다고 생각해. 예. 그럼 여러분 그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탈퇴해서 나오면 막 공격합니다. 탈퇴한 사람을.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요. 저를 공개적으로 공격 안 해요. 그만큼 신사적이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박사님, 신변은 안정하십니까? 다른 어떤 이단에서 탈퇴하면, 막 뭐야, 테러 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분들은 신사적이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식교회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 선배님이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 그래서 식사하고 끝나고 토론하고 거의 밤이 새도록 토론해도 결국은 이동원 목사님 저도 설득을 못 시켰어.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제가 방금 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말이 이게 웃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냥
하룻밤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하룻밤 주무시고 저는 병원에 이제 출근하고. 예. 근데 이동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참 불쌍했대. 왜? 고기도 못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뭐예요? 철저하게 고기 먹으면 돼, 햄버거 먹으면 돼,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때 와서 햄버거 사줬다고 애들. 아, 이제 그만큼 저도 철저했다고요. 근데 이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차원을 넘어가서 철저 위주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철저가 독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요. 왜? 철저한 법은 언제든지 뭐 아래 있어야 돼? 사랑 아래 돼. 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저는 육종암 환자인데, 요즘 한국 육종암이 자꾸 늘어가더라고요. 뇌도, 폐도, 간에도,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치의가 두 달을 살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한 달 후에 죽을지, 며칠 만에 죽을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구원을, 네, 천국을 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가시겠는데요? 왜 못 가셔? 그거를 믿을 수가 없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박사님은 왜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단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식일교회 목사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지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확언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안식일교회 가르침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다 조사해서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판결을 해서, 그래서 통과된 사람은 그거를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통과된 사람은 부활할 거고.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런 가르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르침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식일 교회 들어와서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못 배웠어. 제가 아마 그걸 옛날에 배웠다면 벌써 떠났죠. 근데 이분이 말을 들으니까 아직도 그런 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와, 그때 가서 결정된다는 글씨 정식으로 책에 딱, 교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야, 어떻게 이런 게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성경을 펴서, 여러분, 예, 그게. 요한복음 5장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거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너희들은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것이 생명이기 너희가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이는 즉시 너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안 믿기요. 응?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은 어디서 살고 있었다? 사망에서 살고 있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이분이 이걸 보더니 어머. 왜 놀라시냐 그랬더니 박사님 이 성경절을 이 성경절은 유명한 성경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뭐 수십 번 수백 번씩 읽고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박사님 저는 오늘 이거를 수십 번 제가 읽었지만. 오늘 처음 읽는 글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가 아니고 뭐야 자기는 어떻게 읽었다?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요 자기 생각대로 읽어버려 다 기록한 대로 안 읽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옮길 수도 있다고 이것이 이제 바로 보인다는 거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살을 해도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언을 못해 자살했다고 뭐 그건 못 받는다는 거는요. 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2부 때 또 해드리겠지만은 이래가지고 이모님 와 그렇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성품이 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그것은 아니잖아. 그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는 것을 믿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요. 아시게? 네.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분이 딱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박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죽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두 달 안에 죽는다. 박사님 이제 죽을 수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죽었게 안 죽었게 아직도 살아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 꼭 오시려고 그랬는데 어디 또 넘어져서 뭐 조금 다쳤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그래가지고요 막 뇌에도 다 전이되어 있으니까 어찔어찔하고 중심도 못 잡고 예. 밥을 먹어도 이 간에 전이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올라 그러고 예. 폐에 전이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기침이 나고 기침하면 피도 나고 예. 뭐 두 달 살기도 어려웠다고요. 그런 분이 밥을 먹어도 어떻게 괜찮고 두통도 어떻게 사라지고 그래서 그 온 만신에 퍼졌던 게 어떻게 해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이제 소위 생명력, 생명의 힘이랍니다.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는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텃밭 가꾸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궁극적으로 뉴스타트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깨닫는 거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해줬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는 이제 그 대목들이 나오죠. 그걸 제가 쫙 풀어서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들이 쫙 적혀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도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질병과 고뇌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